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네. 예배를 다 마치시고 오늘 저녁에 저를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여기 담임 목사 되시는 전학진 목사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또 초대해 주시니 그것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소개는 잘 받았지만은 저도 하나의 소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참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사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니 참 감격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이번에 워싱턴 주를 대표해서 대만과 태국을 그 27명의 무역사절단을 데리고서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팔러 갔었습니다. 저희 선거지역이 보잉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767, 777, 그다음에 747을 만드는데 대만 가서 9대를 팔고 태국 가서 2대를 팔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은 저희 유권자들이 아 신임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사교하고 또 잘 네고시에 됐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세기에 고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고 교육도 잘 못 받고 무슨 죄가 있다고 외정 때 45년 동안 식민지가 돼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1923년 동경 지진 때 우리 한민족은 지진과 아무도 관계없는데 870명이 숨을 쉬어야 합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범할 때 만보산 사건 때 9780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37년 또 스탈린이 우리 한민족을 다 모아서 하바라스크에서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이민을 시켜야 합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그 무덤을 찾아봤습니다. 한 겨울을 지나치지 못해서 4만 2천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우리 이름뿐만 있지 이름이 한 무덤에 수십 명이 섞어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20세기는 한민족이 고생 많았지만은 21세기에 갈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군요. 저는 지금 워싱턴에 상원으로 있고 또 부의장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교에서 31년 동안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 앞으로 10년 후에 어디서 뭘 할 것인가 20년 후에 뭘 할 것인가 그걸 걱정할 수 없군요. 특히 해외 동포가 저들이 650만 명이 됩니다. 해외 동포들은 여러분 외국에서 남의 눈 주보지 않고 잘 사시겠지만 해외 동포들은 타국에서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갈 길이 무엇인가? 제가 꿈을 말씀드리려면 21세기는 우리 한민족은 그러한 20세기의 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3일 날 저희 미국에 이민 온 분 200만 됩니다. 그 이민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많은 사회 지도자들, 교포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1월 13일 1903년 이 인천 제물포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서 하와이 호놀룰루 처음 도착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사탕 부스스 밭에서 하루에 17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겨우 그랬자 하루에 69센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102명 중에서 67명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헌금을 바치고 십일조를 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나머지 돈을 모아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라고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님께 그걸 드린 분들입니다. 그런 선구자들이 미국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저희 미국에는 동포들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1월 13일 날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특강할 부탁을 받았거든요. 1월 4일 날 저희 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의장님, 1월 13일 날은 우리 한민족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 이민사의 100주년 기념이기에 저는 하와이 가기 때문에 이 의사회에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신임한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은 미국 사람들이 찍어줘서 선거로서 당선되고 지금 부회장인데 1월 13일은 또 이제 회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결석을 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거절하면서 저한테 좀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생각하니 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글썽거리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도 못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Mr. Chairman, 그 의장님, 저는 물론 미국에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국핀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치인입니다. 1월 13일 날은 우리 이민 100주년 참 중요한 날인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effective immediately, 지금부터 상원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보좌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한 30분도 안 되더니 거기서 이제 의장, 국무총리, 사무총리 한 다섯 분이 오시니 신여님 잘 갔다 오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를 가면서 또 오면서 하와이에서 거기 우리 행사를 참석할 때에 옛날에 사탕 부스서 받아서 피땀을 흘려 고생하신 선구자들의 자제들이 부모님들을 찬양할 때 참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이민 100주를 기념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갈 길에 대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이걸 읽고서 시작할게요. 아, 저는요, 이런 한국말을 한국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갔을 적에 그 저희 대학교 워싱턴 대학에 훌륭한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서자, 두자, 수자, 소두수 교수님인데 인사를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신군 우리나라 말 좀 배우겠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는 그 교수님께서 매주 월, 수, 금 3시 반부터 5시까지 저를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 되는 때는 저도 그래서 독립선언서도 번역해라. 하물며 이조실록도 번역을 해봐라. 하물며는 또 춘향전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방자왈 어떻게 영어로 하죠? 그것도 번역했습니다. 그 서박사님 덕분에 제가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인은 100주년을 기념하며 어둠 구름 조국에 가리고 기약도 내일도 모른 채 망망대에 실려온 지 언 100년 이국 땅 비바람 칠 때 사탕수수밭 몸부림 쳤고 조국 하늘 통곡할 때 사탕수수도 울었다네. 대답 없는 눈을 향한 사모의 정 구름의 시조이고 피어보고 파도에 뛰어보다 가버린 청춘 피맺은 손과 발로 모은 정성 조국 독립시야 되었는가 한 맺은 가슴 안고 베푼 사랑 이민 선구자 되었구나 이제 그대 모습 빛바랜 사진으로 남아 그 이름 힘이 하나 쌓은 기도 걸음 되었다네 그 정신 이어받아 큰 물이 된 한민족 소스라 높이 높이 흐르라 길이 길이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한민족이 앞으로 갈 길을 보면요, 전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은 일본에 가면은 우리 동포들이 투표도 못합니다. 정치에 참석인건연 중국 가서도 별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소련 가서도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미국에는 우리 종교 자유, 또 그 다음에 정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정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76년도에 저희 집사람하고서 소련을 갔습니다. 레닌그라드에 내리니까 세관께서 저희 짐을 다 보더니 성경 두 경은 못 가져갑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못 가져오게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책인데 이걸 못 가져오게 하면 소비에트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요에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아침은 11시 반부터 저는 7시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 세관이 그때 다시 오시니 그때는 벌써 레닌그라드 비행장에 어둠 컴컴하고 좀 무섭더군요. 똑같은 말합니다. 못 가져간다고. 저도 이제 한국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집이 좀 쉽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private property. 왜 못 가져가답니까?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그분 말씀이 그렇다면은 저 여권에다가 서명서 쓰랍니다. 이 두 권 성경을 들어가서 들어가되 나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 그건 문제 없습니다. 사인을 하고서 여권을 받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들이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오니까 그 소련 청소년 아줌마, 좀 뚱뚱한 아주머니가 제가 들어오니까 저를 보고서 이 성경을 그분에게 팔아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이걸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서명을 했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이걸 공부해도 괜찮냐고. 공부는 얼마나 하십시오. 저들이 관광을 하고서 오후쯤 방에 들어오면요. 이 아줌마가 일을 부지런히 다 하시고서 뭔지 압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나씩 한 장씩 필기라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서 위험을 무릅쓰고서 여기서 한 장, 저기 한 장, 한 200장을 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께 드리니까 그 여자 눈에서 그렇게 폭포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나도 이것을 카피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논해주겠답니다. 가끔 그 자매가 쓴 성경이 어디 가서 뭘 하는가. 제가 2002년에 소련 울라지바스탁 여기서 멀지 않죠. 거기 극동기술대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시험 끝나고 그 다음날에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그 예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트림오프 그분 말씀이 여기 교회가 하나 있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안내하게 다녔으니까 거기 가니까 교회가 아니고 아파트 건물인데 러시아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도 한 15명 있는데 목사님이 그분도 최씨입니다. 최인규 목사님인데 거기서 예배를 보치게 그 소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혹시 76년도에 그 드린 성경이 이분들의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었던가 그것이 생각이 나더군요. 참 그걸 보면 소련이 강국이고 거대한 나라지만 아직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제가 79년부터 저는요 대학생들을 데리고서 중국에 수학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20명, 25명 다니고 갑니다. 한 번은 81년도에 있던 데인데 그 비행장에 상해 내리니까 안내자가 오더니 이제 저들이 내리면 그 전국 안내자가 나옵니다. 왕 타이타이, 이제 왕 그 부인인데 심양에서 온 여자입니다. 저들을 데리고서 여기저기 안내를 하는데 한 번은 저들이 버스에서 얘기를 하다가 미국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이 나도 참 읽고 싶다 그랬군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렇습니까? 내가 성경에 한 권도 액쇼가 있으니까 드릴까 그러니까 받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제가 버스를 갖다 주니까 이 자매님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I'm sorry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받으면 우리 당 공산당이 그저 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받으시려면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들이 중국에서 여행을 마치고서 나갈 적에 북경에서 이제 비행장을 이제 자동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인데 그때 그 왕 다이다이께서 옆에 오시니 하늘 말씀이 신선생 그때 주신다는 성경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눈치를 채서 주머니에 넣고 왔거든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릴지 학생들 먼저 내리고서 뒤에서 제가 핸드백을 넣을 테니까 거기다 넣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대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놀 적에 그 여자의 얼굴이 또 홍나무같이 빨개집니다. 그 생각할 때 이 자매가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서 성경을 받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수속을 마치고서 그때 북경 비행장은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철망에다 이렇게 있고 조그만 건물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매가 얼굴이 이제 하얘져가지고서 미소를 띠면서 신쉔쉔 짜쟁. 신선생 잘 가십시오. 그러면서 눈물 흘린 걸 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들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목사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서 미국서 우리 동포들이 신 박사 당신은 뭘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1세 이민이 최초의 상원의원이 되고 부의장까지 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를 히터보건대는 지금의 성공이랄까요? 그 지금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과거를 제가 안 볼 수 없군요. 왜냐하면 저희 옛날에는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하나 어려움, 고생, 위기가 지금 그 기회가 돼가지고서 그 위기가 저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천.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가셨는지 행방불명에서 안 보이셨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외할머니 댁에서 2년 동안 얻어먹고 자랐습니다. 그때 외정 때는요, 소작 농민에서 가난하기 하자기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외삼촌도 안 계시고, 거기는 할머니, 아주머니, 애들 넷밖에 없었습니다. 하도 거기서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6살 때 제가 혼자서 슬그머니 집을 빼어나와서 금천역에 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거기 와서 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없이 거리 소년이 됐습니다. 남대문 시장까지 걸어가서 쓰레기 등에서 주워 먹고 또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밤이 되면 서울역에 와서 자고 그러면 그 일본 순사들이 와서 발길을 꽝 차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겨울이 돼서 추면 외할머니 댁에 가서도 신세를 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도 어렸기 때문에 서울역에 와서 많이 지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배고파서 어쩔 줄만 어렸지만은 두 가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겨울이 춥기 때문에 저는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하나 삼았습니다. 걔 이름은 재현인데 8살이고 그때 제가 8살 때입니다. 그래서 둘이 앞치면 뿔뿔이 해줘서 동냥 나갑니다. 저녁 때가 되면 같이 가족 모은 것 갖다 논아 먹고서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서로 끼안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현이 말이 난 너무 어려워 못 살겠어. 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형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같이 살아야 해. 한 번은 그걸 갔다가 오니까 재현이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합실 가봐도 보이지 않고 밖에 나가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이제 기차 탄 그 플랫폼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재현이가 철도 옆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당황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걔가 죽었어요. 그 날라오는 기차에 몸을 부딪혀서 자살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갔냐? 네가 가면 난 어떨 것이냐? 걔를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일본 순사가 오시더니 걔 갖다 추락에 던지더니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뭘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죽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약한 마음이거든요. 그게 어렵고 그렇지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심은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서울 인심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9살 때 제가 그 경기도 수사에 와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 제일 부러웠던 것은요. 뭐냐면은 아침이 되면 어린애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학교를 가요. 그게 어떻게 부럽든지 왜 난 학교 못 가는가. 그래서 한 번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는 수색 국민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유리창 그 밖에서 보면서 선생님이 쓰시는 글을 하나씩 하나씩 필기했어요. 그걸 이제 필기라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 질리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경찰 아저씨였습니다. 무서워서 막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쫓아내요. 그분은 어른이고 저는 어른입니다. 눈에 미끼를 대어서 넘어졌는데 저를 붙잡더니 너희는 뭐 멈췄어 하더니 막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추운 겨울에 얼굴 울어봐져 있으니까 아픕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손에 있는 걸 뺏어가더군요. 보더니 겨울 봤듯이 종이 한 장에다가 연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 갖다가 실판과 비교해보더니 제가 뭘 하는 걸 눈치채셨는지 하신 말씀이 너 배고파? 배고파? 그랬더니 그 건너 그 식당에 데려가시 뜨뜻한 국산 그릇 사주시면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참 친절하신 경찰 아저씨, 내일 한번 또 와서 또 얻어맞았으면 좋겠다. 그 국수가 이렇게 맛있었어 말이에요. 그럴 때 제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Someday, someday, 언젠가는 나도 책가막을 메고 다니는 선생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결심은요, 한국에서 저에게는 도저히 기회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저에게 온 것은 좀 떠올려서요, 많이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그 산을 사다가도 하늘을 보면요, 별이 많지 않습니까? 전 별을 많이 세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별을 세웠고, 엄마가 보고파서 별을 세웠어요. 하도 외로워서 별을 세웠고, 희망이 없어서 별을 세웠습니다. 별을 세웠다 보니, 그 별 속에서 희망과 꿈이 생기고, 그 꿈 속에서 별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별이 언제 왔냐면, 6.25 사변 때. 다들 피란 갔었죠. 여기서도 피란 갔습니다. 저도 피란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 보니, 미국 군인들이 이 노량진에서 한강에 고무다를 지는데 그리로 많이 넘어가서 그 앞에서 저는 손을 들면서 할로 캔디에서 그 과자를 얻어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국 그 군인들이 저를 갖다 어떻게 봤는지 저를 추락하다 싫더니 용산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서 옷을 주고서 하우스보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세요? 구두 닦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군인들 치닥거리는 겁니다. 군인이 7분을 모셨습니다. 저기 임진강 건너 장단까지 가서 거기서 저에게는 한 은인을 한번 뵀습니다. 가도 외로우니까는 밤에 이제 일을 마치고 사르는 너무나 외로워서 그럴 때는 제가 한번 울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가서 한번 실컷 울어나 보겠다. 올라가니까 아무도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은 좀, 뭐가 좀 외로움이 좀 덜해집니다. 우연히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누가 키 큰 사람이 똑 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군인입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제가 그분 뭐, go away! 그러지 않습니까? 안 가십니다. 너 왜 오냐? 그래. 그래서 제가 또 go away 가시라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꼭 포옹을 해주십니다. 꼭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나도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울면은 가슴이 아프다. 너 왜 우는지 알고 싶다. 그 포옹이 저한테는 그 인생의 스타트가 된 겁니다. 외로울 때 그 포옹을 생각하고 또
힘들 때의 복음을 생각하고 모를 때의 복음을 생각하고 울음 대신 그 복음 때문에 용기를 갖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후에는 양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분이 의사, 치과의사인데 닥터 레이 폴입니다. 16살 때 입양을 당할 때 저는 그 입양을 가면은 미국 섬을 가게 되는데 왜 그런지 미국 섬을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뭐 that's okay,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 아버님의 섬을 제가 이름으로 가져도 괜찮습니까? 좋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성이 폴인데 그저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성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서 폴 호범 신으로 알려 있습니다. 목사님 효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입양을 하고서 수속을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항을 떠날 적에 54년도 떠났는데요. 떠날 적에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저희 배가 떠날 무렵에 저는 부산을 보고서 크게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배고팠던 나라, 추웠던 나라, 어려웠던 나라, 차별이 많았던 나라, 부정이 많았던 나라, 난 이제 그바이, 난 다시 안 보겠다 이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보니 저희 양아버지, 양부모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서 가족을 배우서 양아버지가요, 37살이 그 아주 그 노란 머리에다가 아주 미인입니다. 저럴 때 포옹해주면서 내가 너 엄마야, 앞으로 엄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피하든지요. 그렇게 엄마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언제합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거울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말씀이, 너 이제 미국 왔으니 뭐 하고 싶으냐? 공부하고 싶어요. 물론 선생 되고 싶어서. 좋다. 네가 18살이니까 내일 우리 고등학교를 가자.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데 못 가요. 왜?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초등학교 조금 나갔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that's okay. 그러면 내일 곧 초등학교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초등학교 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중학교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도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독학을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배울 것이 ABC 영어인데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전을 사가지고서 단어를 외우고 시작했습니다. 외우고 그럼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 페이지 외운 다음에 그걸 찢어가지고서 불에 태워서 물에 넣어서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저 뱃속에는 영어 사전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 저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은 저희 집장을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밤이 되면 1시, 2시 되면 그리 어렵고 공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검정고시 어떻게 합니까? 그 준비하는 영어로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제 뒷마당에 가면은 그 허원한데 밤에 1시, 2시부터 걸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검정고시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어린애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요, 저한테 힘을 줬습니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금 죄송스럽지만 14개월 만에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는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았습니다. 74년도에 제 박사를 받을 적에 너무나 감개무량 했습니다. 근데 메론의 대학에서 저를 보고서 수호교수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렇지만 제가 제일 먼저 온 곳이 어디냐면요,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역에 와서 저는 하중에 서울역에서 대합실에서 앉아서 우리 친구 지현을 불렀습니다. 지현아, 너 어디냐? 내가 여기 있는 걸 내가 느끼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얘기하고서 놀다가. 그 다음에는 밤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기차를 타고서 부산 갔어요. 왜냐? 그 부산 가서 제가 떠나던 그 항구,
거기서 크게 엎드려서 대한민국 미안합니다.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짐을 뱉고 떠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그 외에도 많지만은 1958년도에 제가 미국 군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주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물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중에는 부대에서 먹고 자고 훈련을 받습니다. 주말이 되면 군인들이 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같이 이제 식당을 갑니다. 한 번은 미국 군인 백인 군인 네 명 오고서 저거 다섯이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갔어요. 아주 훌륭한 식당을 발견했어요. 의리어려고 그 웨이터가 유니폼도 입고 거기 흰 테이블 클로스도 입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다 들어가자. 저 친구들 다 들어갔는데 저만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당 정문 앞에 크게 사인이 붙어 있더군요. 뭐냐면 The White Only 백인만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저희 친구들이 오더니 너 왜 안 들어오냐? 저거 봐라. 나는 백인인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그건 소용없어. 넌 군인인데 무슨 상관이냐? 군인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들어가죠.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제 가슴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화가 나가지고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오더니 하는 말이 월이륜이에요. 너 못 들어왔냐? 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그 사람이 저를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의자에서. 들더니 밖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손님들이 하나하나가 저를 다 봤을 적에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화가 나서 문을 갖다 발로 꽝 차서 열더니 저를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내 궁둥이가 콘크리트 아수질에 참 아팠습니다. 지금 그날 밤 제가 밤새를 울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은 이걸 답을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왜 저한테 차별만 당하겠습니까?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지만은 한국도 차별이 있습니다. 한국도 가족이 없고 교육 못 받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별 많이 당합니다. 전 그것도 많이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당? 내가 갈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밤새를 통곡을 울다가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 이런 꿈을 꿨습니다. Someday I will serve you. 언젠가는 난 당신 같은 사람 봉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 정치를 꿈을 꾼 것입니다. 58년도 이런 얼굴을 가지고서 정치를 꾼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의 위기가 저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안 됐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꿈을 꾸고 노력하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당시에 은근히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겁니다.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그냥 Who am I? 내가 미국도 차별당하고 한국도 그렇다면 누굽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할 적에 내 자신을 알려면 우선 뿌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배우고서 문화를 읽고 역사를 읽어보니까 아, this is me.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인종차별을 받는 것이 쉬웠고 또 이길 수가 있었고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뭐 정치한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겁이 나고 방향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요 박사학위를 할 적에 동양 역사를 가르친다는 선생이 되려고 우리말도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말도 지금 배우고 일본말도 좀 배웠습니다. 아까 일본 소신비인데 제가 인사를 여쭈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예. 지바켄에서 오셨다는데 어디 계신지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한 번은 75년대 저희 주지사가 찾아왔어요. 신 박사, 당신은 동양도 알고 언어도 아니까 우리 무역 발전에 무역 행동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같이 가주겠냐? 그 같이 가줬습니다. 일본, 한국 쪽 가서
통역을 해주면서 무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이제 여름 방학 때만 했습니다. 다른 데 학교 가르치지만은 87년대 중국서 무역 여행을 마치고서 돌아오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 그때 주지사께서 말씀이 신 박사 당신 그 우리들을 위해서 무역을 많이 도와주는데 우리 정부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하원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58년부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주지사가 저를 보고서 정신나가지 않습니까?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할 적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한지 압니까? 바보같이 No thank you. Why? 왜 이래요? I'm afraid. 제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섭든지요. 도저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사께서 말씀이 Whenever you're ready, let me know. I'll help you. 언제나 준비가 되면 나한테 와라.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셔서 저에게 안내를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했고 필요했고 한민족을 대표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92년대에 그 지사께서 내가 이제 주지사로서 마지막 해인데 지금 도와주지 못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그분이 도와주고서 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선됐습니다. 근데요, 또 제가 사원 나갈 때도요, 또 역시 똑같아요. 미국에는 선거운동을 하면요, 정치 고문이 필요합니다. 돈 많이 주고 정치 고문을 찾습니다. 컨설턴트인데, 저는 그 돈 주고 그 정치 고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아침이면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너는 얼굴이 이러니까 이런 얼굴 가지고서 텔레비에 나가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역효과입니다. 미국 사람들 보고 찍어주지 않습니다. 저희 선거 지역에 백인들만 96%가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찍어줍니까? 그 다음에 라디오에 나가도 안 됩니다.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또 신문에 나도 이런 얼굴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너는 당선될 때가 됐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을 두드려야지 않습니까? 그 답을 받고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상원에 당선되려면요, 거기 유권자들이, 그 인구가 32만 명 됩니다. 그 집을 갔다가 집집마다 두드렸습니다. 한 3만 2천각을 두드렸는데, 11달 걸렸습니다. 11개월.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저 이름은 폴신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봉사할 때가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걸 큰 절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절을 하면요. 어쩔 줄 몰라요. 그 절을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하는 말씀이 참 당신 점잖하게 보인다. 당신 겸손하게 보인다. 믿음직하다. 찍어주겠다.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는 것이 승리를 받는 것이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인간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너무나 고맙게도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요, 그 문을 두드리는데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이 왔다가 문 꽝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 보세요. 일본 문 왔다고 문을 닫습니다. 어떤 사람 중국 문 왔다고 칭스, 잽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을 꽝 닫으세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휙 돌죠. 그렇지만 저에게 더 용기를 줬습니다. 용기를 줘서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침 되면 나가면 밤에 늦게 들어본 말씀이 피곤합니다. 제가 운동화를 다섯 개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신문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I understand you walk a lot. 네, 그렇습니다. 많이 걷습니다. How do you walk? 어떻게 걷냅니다. 그래서 좀 걷습니다. 그럼 내가 왔으면 같이 한번 걸어도 좋습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기자가 사진사를 데리고 왔어요. 8월달 그 무더운 데인데 2시간 걷더니 땀을 뻘뻘하면서 허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더니 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알았는데 그 당시에 권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을 하니까? 제 농담상을 써져 있습니다. This thing is made in Korea. 너보다 좋아. 이것이 강국제인데 고장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말씀은 신문에 대문자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했냐. 폴 씨는 미국에 입양으로 가서 이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유권자를 찾아다닙니다. 인사하면서 유권자의 의견을 봅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신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이래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신 누가 이러겠냐? 아침에 되면 9시에 집을 떠나서 밤에 어둠째 들어가보는 폴신 부인이 소금물을 가지고 저를 발을 문에, 그 물에 나가서 씻어준답니다. 그 피나는 걸 갖다 씻어주면서 그렇게 하니 이런 정신이 미국에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Made in Korea라고 썼더군요. 그것이 저의 선거운동에 참 그랬습니다. 제 상대자가 너무나 훌륭한 미국 할머니였습니다. 정치에서 26년 동안 계신 할머니인데 그분은 저희들이 사는 도시의 시장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남청장도 했고요. 군의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원서도 8년 있었고 상원서 8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문기자들이 뭐라 하냐 이런 할머니는 누구나 도저히 도전할 수 없고 unsinkable titanic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목소리 어떻게 말하죠? 가라앉지 않는 타이타닉 호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희 거기 신용한 장로인데요. 저희 조카뻘 됩니다. 근데 제가 선거할 때 말이야 얼굴이 비슷하니까 문을 두드리면은 저 조카 보고서 폴신 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필이면 걸렸습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낸 것이 우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둘째도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그 한민족 이민사를 쓰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타시켄트 가서 아주 훌륭한 할머니를 한 번 뵀습니다. 그 할머니의 조남이 조자 선자 아자 조선합니다. 그 할머니 말씀이 그때 82세 되시는데 말씀이 우리 아버지는 조자 명자 희자 조명의 선생님입니다. 지금 서울서울 공연을 짓고 있습니다. 독립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외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싫어서 북한도로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독립운동하신 분인데 31년도에 일본이 만주를 침범하자 우리 아버지는 또 하바라스크 러시아로 망명가서 거기서 또 역시 독립운동했습니다. 37년도에 우리 아버지는 스탈린이 강제 이민을 시킬 적에 그 기차 안에서 스탈린 반대운동 하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래도 어려워도 인간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화물차에 서서 물건 거치가에서 보냅니까? 이것은 비인간적이라고 그 독립, 그 반대운동 하실 적에 우리 아버지는 스탈린 군인의 총에 맞아서 쓰러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내 눈에선 핏눈물 났습니다. 그 날아가는 기차의 문을 열더니 소련군이 우리 아버지의 신체를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외딸 딸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은지 아십니까? 저를 볼 때마다 조선아 조선아 우리 조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조사가 지었답니다. 그런 할머니의 그 용기 거기서 용기를 다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도 정치 아니라 장거리에도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한민족의 용기 것과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11동안 문을 두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개표가 됐을 때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것도 54대 46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너무나 좀 더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놀래고 그 신문 기자가 다음에 글을 썼는데 뭐라 하셨냐면은 그 저희 상대자 할머니가 지넷 우드인데 그분은 unsinkable titanic 그 잠수 못하는 그 타이타닉인데 폴신이
He became an iceberg. 제가 빙산이 됐답니다. 그 잠수함 뚫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그 우리 동포들이 와서 축하한다, 감사하다 울면서 웃으면서 축하했습니다. 미국 선 친구도 있고 한 12시 되니까 선교에 다 갔어요. 갔는데 저들이 직원들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던 대학교에서 1.5세 학생 둘이 왔습니다. 1.5세가 뭐냐면 미국의 10살 미만에 온 사람 1.5세랍니다. 어둠이 하는 말이 Dr. Shin, we came to thank you. 신 박사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왜 울어? 우리가 선거에 이겨서 기쁜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미 났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와서 보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겨우 해도 제가 구멍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할 때 상상 못하는데 당신에게 정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줬습니다. 우리 셋이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 혼자는 두려워서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런 꼬마 학생들도 역시 두려워하더군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셋이 붙잡고 막 울었습니다. 이런 우리 한민족의 갈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울었습니다. 울고서 그때 제가 그때 사명감 하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젊은 나무들을 도와줘야겠다. 왜냐하면요, 걔들도 제가 고생해서 고생하고 학대받은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후손들이 꼬마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또 제가 생각했다 그 꼬마들을 보시지 그러라는 써봤습니다. 이것이 오직 나의 길인데 이것을 신여범의 길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신데 이것을 오직 우리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향 삼성 잡아놓고 자유 찾아 기회 찾아 산 넘고 바다 건너 이역만리 이방 땅에 뿌리 내리려 귀머거리 3년 벙어리에 또 10년 눈치 보며 다시 10년 순간순간 고비마다 님 계신 동쪽 아래를 향해 흐른 눈물도 진해가 되었다네. 고목이 된 무릎을 일으켜 희미한 눈을 들어보니 아이코 어느새 저토록 자랐을꼬 들판 가득한 어린 나무들 이제 쓰러진 날 멀지 않았는데 그 손에 쥐어줄 것이 무엇인고 씨 뿌리는 농부처럼 그들 가슴에 꿈을 심어주리라 꽃 피고 열매 내어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한민족은요 거의 20세기에 고생 많았습니다. 21세기 미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전 약속드립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나라 어버이 이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슴지 않고 가나안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민족의 해외 이민 가는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꽃을 피기 위해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미국 동포들이 그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요, 거기 빌리그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에게서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을 들은지 모릅니다. 한 7년 전인데요. 그분 말씀, 목사님 말씀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아일랜드 민족은 천주교를 소개했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구와 미술을 소개했답니다. 동일 사람들은 수학과 과학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미국에 가져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짓는 답니다. 지금 미국에 3,7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멜리그란 목사님 말씀이 21세기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갈팡을 즉에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네. 여러분, 로마 왕국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타락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저들은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 길이 무엇이야? 저는 지금 가기 전에 정신을 많이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 울던 학생 둘이 지금은 저희 동네 시의원이 됐습니다. 시의원이 되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요 상원의 부의장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던 대학교에 총장을 한번 만나려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편지 쓰고 전화하고 한 달 동안 이상 기다립니다. 그런 총장께서 겨우 한 4분, 5분 만나줍니다. 지금은 그 똑같은 총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의원님 시간이 있습니까?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런 신의원대가 아니라 상원의원의 부의장.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권위를 잡은 데는 한 민족이 어디 가나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역사를 아실 겁니다. 저는 유태인들을 존경합니다. 그 고생했기 때문에 저도 고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태인들같이 고생한 민족은 없을 겁니다. 어디가나 학대받고. 19세기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역시 우리 1세 이민 똑같이 그저 고생해서 구멍가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신을 공부시켰습니다. 지금요 유태인들의 미국에 보면요 웬만한 금융계통에 금융계가 다 손을 잡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맨해튼 뱅크, 멜론 뱅크, 시티 뱅크, 골드만 삭스, 메릴 린치. 그 다음 누가 사장인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이 손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미국에 우리 한국 동포들이 13만 8천 개의 사업계를 가지고 있어요. 99%가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세탁소, 대리학기, 그 식품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21세기 그것도 지나서 우리가 한민족이 유태인 것이 될 때가 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도요. 지금 유태인들이 인구가 미국 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의원부터 연방까지 해가지고서 17%의 유태인들입니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중동의 조그마한 그 나라 이스라엘이 그 이슬람 그 종교 그렇게 쌓이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의 유태인들 또 미국의 정치인들 때문에. 5년 전에 알고 부통령이 이스라엘 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ed States and Israel is forever.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원이라 했습니다. 어느 정신이 한국에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원 당선되면서 법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오리엔털 합니다. 여러분 오리엔털이 뭔지 아세요? 오리엔털. 여러분 16세기 영국 사전을 보세요. 그 어떻게 되냐면 Orient, O-R-I-E-N-T가 뭐냐면 East of London, 런던의 동쪽입니다. Oriental 하면은 그저 거기 사는 사람들 겁니다.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어떻게 설명한지 압니까? 코가 납작하고 눈이 생선 거지 조그맣고 머리가 검었고 얼굴이 둥그랬다가 이상스럽고 신비스럽고 믿지 못한 사람들. 제가 그렇습니까? I don't think so. 근데 그 독일 사학가 칼 비트록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전범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문화를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리엔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괘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오리엔털 아시안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그 저를 찍어주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할 적에 그 오리엔털 아시안으로 바꾸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데 미국 연방정부에서 탁을 봐서 날라가셔서 연방정부에서 통과시켜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우리들 오리엔털 하지 않습니다.
몰도바가 아시안 아메리칸 그럽니다. 근데 그걸 통과시킬지 현대 전화가 왔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셋째 아들 전화가 왔어요. 신임원님, 우리가 거기 여기 캔서스리 미소리에 그 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남가주 지도자 협회가 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58년도에 설립하신 겁니다. 그거 단체를 통해서 62년도에 워싱턴 그 수도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I have a dream speech. 여러분 아시죠? I have a dream that someday my children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but by content and character. I have a dream. 그 I have a dream speech가 말씀해요. 미국의 전부 통화에서 64년도는 인권 법률이 통과돼가지고서 인종차별을 불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뭐죠? 우리 아버지도 거기 백인들이 부르는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니그로 아시죠? 이것은 뭐냐면 slave, 노예들의 language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걸 바꿔서 우리는 African American이라 아프리카에서 온 아메리카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장에 내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은 제일 먼저 당신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그 총회에 가서 전형적인 스피치를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떤 사람들은 melting pot, 그런 melting pot이 뭐죠? 같이 녹는다. 그러나 녹는데 같이 녹습니까? 아, 색깔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허는 말이고 저는 그걸 아니랍니다. 생각합니다. 미국은 뭐냐면 수를 넣는 그림입니다. Beautiful piece of tapestry. 수나서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흰 색깔의 실도 있고 까만 색깔의 실도 있고 분홍 색깔의 실도 있고 황 색깔의 실도 있고 이런 실이 하나하나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실이 한 대 뭉쳐가지고서 강해지고 아름다운 미술품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를 요구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한 2천명 되는 그 흑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같이 손잡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자손들이고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손잡고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이걸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가 생각을 못해요. 지금 보면요.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걸 해라 이렇게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에 많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희망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관악 이 지역의 학생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의 학생들입니다. 21세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지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왜냐? 저들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21세기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빌 게이츠 아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지 압니까? 어려서 4살 때부터 뭘 했냐면 4살 때부터 언제나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는 why?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둘째 질문은 how? 어떻게 해결합니까? 처음에 어린애가 4살 먹으니까 그런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고등학교에서 다 14살 때 마치고서 하버드 장학생을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교수님께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답이 신통치 않아서 거기 튀어나와서 아버지 와서 차고 안아서 공부해서 27살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고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처음에 시작한 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에서 나왔겠습니까?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왜, why and how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why and how 하면요. 빌 게이츠의 넘버 2가 되고 넘버 3가 되고 넘버 4, 넘버 5가 됩니다. 옛날에는요. 강국이라 하면은 영어로 말씀은 geopolitics, 지리에 대해서 거기 큰 나라, 인구 많은 나라, 예를 들면 중국, 여러분 영국, 미국, 일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balance of power, 거기 힘 있는 거. 그래서 그 헨리 캐슨저 그 아시죠? balance of power. 그때 그 헨리 캐슨저가 nuclear weapon, 그 핵무기를 갖다가 지지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힘이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그 가지고 안 됩니다.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Why 질문할 적에 우리 머리는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받습니다. 답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하이텍 여러분 조그만 셀폰 아시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경제에서 협업을 도와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같이 형제자매로서 손잡고 나는 미국 가서요 정치인으로서 정신들 양성하겠습니다. 내 누가 가요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잘 보고서 누가 가는 골동품이랍니다. 근데 가서 그래도 숨지기 전에 노력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노력하세요. 노력해서 꿈을 가지고 21세기 한민족의 갈 길은 뭐냐 하면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정리사람도 제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꿈이 없이는 안 돼요. You have to have a dream. 꿈이 있어야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최선 다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능력을 줄 때 우리가 힘써서 하면 거기서 달성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와 노력과 together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충고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저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 어른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은 우리 한민족이 갈 길이 아주 훤하고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살 것입니다. 그 다섯 명 중에서 내년에 또 하나가 정치에 나옵니다. 제 꿈이 있습니다. 꿈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정말 됩니다. 꿈은 꾸어지만 생선들이 납니다. 제가요, 85년도에 테레비에서 아주 훌륭한 프로를 봤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로널 레이건 그분과 카나다 수상 브라이언 물로니 그분이 미국 카나다 경계선에서 서서 악수를 하면서 When Irish eyes are smiling 그것이 아일랜드 나라의 민요입니다. 그러면서 레이건 대통령 왈 19세기는 우리 아일랜드 민족은 영국의 식민지로서 노예같이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말씀해요. 지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카나다의 수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런 기회고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악수를 할지 저는 그걸 보고서 아주 마음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21세기는 반드시 이런 얼굴이 우리들의 3세, 4세 이런 얼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교포들이 마세요. 노력해서 카나다의 수상이 됩니다. 그럴 적에 이런 얼굴 가진 미국 대통령과 이런 얼굴 가진 카나다 수상이 경계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아리랑을 부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하죠? 저도 같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질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꾸지람하지 말고, 같이 칭찬하면서 응원하면서 삽시다. 우리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전 입양을 가지 않았습니까? 입양을 하고서 또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의 봉을 생각해요. 어려울 때 봉을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또 어려운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미국에 있는 14만 명의 입양 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입양 애들도 한이 많습니다. 걔들도 사랑을 주고 꿈을 주는 그 입양 애들도 똑똑한 이런 한국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에 신 박사님, 우리 집 만나주십시오.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14살 먹은 날에 입양을 데려왔는데, 우리가 최선 다해서 부모로서, 부모님을 살아야 돼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사랑해주고, 뭐, 다 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들어주고, 학교 보내고 다 하는데 어렵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뭡니까? 필요입니다. 뭡니까? 크로클린 하이스쿨, 고등학교 다니게 됩니다. 그래요. 걔가 먼저는 합의라도 있습니까? 뭐, 그, 취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구를 한답니다. 매주 월, 수, 금, 2시간부터 4시간까지 그 학교에서 농구를 한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걔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2시 반에 가서 체육관에 앉아있어요. 거기 순전히 백인 동네이기 때문에 다들 나오는데 걔 하나만 한국어를 가지지 않습니까? 걔 두 놈을 보고 제가 신나서 손을 흔들었거든요. 그때 내가 저를 보니 저 미친놈들이 누군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찾아갔습니다. 또 손을 흔들었더니 그때는 본청 만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갔더니 그때는 눈을 힘그러면서 지금 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월수금 찾아갔습니다. 두 주일 되니까 그때는 걔가 저한테 하더니 왜 나한테 이러냅니다. 그래서 너 농구는 그 구경하러 왔다. 왜? 너하고 나하고 얼굴이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너하고 얼굴이 비슷하지 않냐? 그냥 좋아하신 미소를 띠더군요. 계속해서 월수금 갔습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친구가 됐어요. 같이 아이스크림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점심도 하고 친구가 됐어요. 어때 영화도 같이 갔습니다. 한번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비려야 너도 입양하러 오고 나도 입양하러 왔는데 행복하냐 모르니까 그때 16살 먹은 애가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눈에서 그냥 폭포소리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울었습니다. 너 왜 우냐 모르지만 I'm sorry. 그런 질문에서 미안하다니까 하는 말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나를 입양으로 데려왔으면 왜 양부모들이 아들로 섬기질 않고서 호텔에 그 손님으로 세워 여깁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그 주변에 11살 먹은 애, 9살 먹은 애가 애들이 있는데 걔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일도 시키고 접시도 닦고 그럼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다 해주시고서 그러는데 제가 아들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때리기도 합니다. 나한테는 때리기도 않습니다. 이것이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호텔 손님입니까? 이렇게 답하거든요. 가슴이 아파요. 알고 보니 얘가 한 살 때 엄마가 고아원에다 버리고 나갔답니다. 고아원에서 14년 동안 살다가 입양돼서 왔습니다. 열등감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러냐. 너고 나가 친구가 되지 않고서 자주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 양아버지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피자가 얘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그 양부모들이 눈물이 거슬러지면서 땡큐 감사합니다. 저 계속해서 농구 월수금 찾아갔습니다. 한 두 달 반 되니까 하루는 가니까 이름이 그 어쩌죠 좋아요 어쩔 줄 몰라요. 행복 너무나 행복해서 피자는 무슨 일에서 왜 이렇게 행복하냐니까는 어저께 밤에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나도 아버지한테 얻어맞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됐어요.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자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기가 나서 이렇게 삽니다. 제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군 육군 소위입니다. 소령입니다. 걔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한민족으로서 미국에서 별 따는 거, 장군 되는 겁니다. 또 걔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도 받고 그런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Faith, Hope and Love 있지 않습니까? 희망, 그 다음에 Hope, 신앙, 희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근반을 같이 가진다면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병아들도 그런 한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동포들, 해외 동포들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그러면요. 저는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공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41장 보면은 얘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지 않냐.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의지하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거기 가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다시피 우리 한민족이 미국 가서 미국을 정복해서 그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